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14. 명쾌한 해설. 너도 나도 튜터 114로 만점 도전! 튜터 114 잉글리쉬 프리미엄 잉글리쉬 라이팅 레벨 1 과정을 알아볼까요? 라이팅 레벨 1 과정은 쉽고 재미있게 문장 쓰기와 라이팅의 기초를 익힐 수 있는 라이팅 과정입니다. 추천 레벨은 레벨 1, 2입니다. 수강 대상은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또는 성인 왕초급입니다. 파트 1. 학습 대상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라이팅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리라이팅 활동 강화를 합니다. 파트 2. 라이팅 토픽에 따른 어휘 및 표현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나만의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3. 글쓰기가 처음인 학습자들이 글의 구조와 라이팅 스킬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모델 텍스트를 제공합니다. 토요일 50분 라이팅 수업. 프리미엄 잉글리쉬 라이팅 레벨 1 교재는 라이트 잇 비기너 1, 2, 3입니다. 파트 1. Get Ready 과정으로 사파로 쓰기 주제에 대한 재미있고 쉬운 이해를 합니다. 파트 2. 모델 텍스트 1 과정으로 모델 텍스트를 통한 글쓰기 장르 및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파트 3. 모델 텍스트 2 과정으로 모델 텍스트 1의 업데이트 버전의 글쓰기 내용 완성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문법을 활용한 추가적인 표현 학습을 합니다. 파트 4. Organizing Ideas 과정으로 그래픽 오거나이저 완성하기 학습을 통한 수강생 스스로의 글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 프리미엄 잉글리쉬 라이팅 레벨 2 과정을 알아볼까요? 라이팅 레벨 2 과정은 글의 구성 능력을 키워주는 체계적인 라이팅 과정입니다. 추천 레벨은 레벨 3, 4입니다. 수강 대상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또는 성인 초급입니다. 파트 1. 체계적인 단계별 액티비티를 통한 문법 위주의 단일 문장 쓰기가 아닌 쓰기 훈련을 합니다. 파트 2. 다양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통해 글을 구성하는 법 및 스스로 글을 완성시키는 능력 향상을 합니다. 파트 3. 라이팅 초급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모델 텍스트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구문과 문장의 꼼꼼한 학습을 합니다. 토요일 50분 라이팅 수업 전용. 프리미엄 잉글리쉬 라이팅 레벨 2 교재는 라이트 1, 2, 3입니다. 파트 1. 웜업 과정으로 작문 주제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본 어휘를 학습합니다. 파트 2. 모델 텍스트 과정으로 기초적인 질문 형태의 학습을 합니다. 파트 3. 라이팅 베이식스 과정으로 작문 주제와 관련한 구문 학습으로 문법을 익힙니다. 파트 4. 라이팅 프랙티스 과정으로 필수 문장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연습합니다. 파트 5. 오거나이징 과정으로 글의 구성과 구조를 학습합니다. 파트 6. 드래프팅 과정으로 분석한 글을 기반으로 한 1차 원고를 작성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 프리미엄 잉글리쉬 라이팅 레벨 3 과정을 알아볼까요? 라이팅 레벨 3 과정은 체계적인 단계별 쓰기를 통해 내 글을 완성할 수 있는 라이팅 과정입니다. 추천 레벨은 레벨 5, 6입니다. 추천 대상은 초등 5, 6학년, 중등 1, 2, 3학년 또는 성인 초급, 성인 중급입니다. 파트 1. 글의 종류에 따라 라이팅 스킬과 텍스트 오거나제이션 학습을 합니다. 파트 2. 라이팅 프로세스 별 체계적이고 상세한 학습 가이드로 보다 쉽게 자신의 글을 완성합니다. 파트 3.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쉽게 구조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제시합니다. 파트 4. 중학교 수행평가 기출 주제 반영으로 중학교 수행평가를 대비합니다. 토요일 50분 라이팅 수업 전용. 프리미엄 잉글리쉬 라이팅 레벨 3 교재는 라이트 2, 패러그래프 2 에세이 1, 2, 3입니다.
파트 1. 웜업 과정으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합니다. 파트 2. 메인 아이디어 앤드 서포팅 디테일즈 과정으로 글의 주제와 이를 설명하고 의견과 내용을 구성합니다. 파트 3. 더 OW 퀘스천즈 과정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를 위한 논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파트 4. 타임 오더 과정으로 사건에 대한 시간 배열을 학습합니다. 파트 5. 컴페어 컨트레스트 과정으로 글 속에서 주제별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해 학습합니다. 파트 6. 코즈 이펙트 과정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글 작성 방법을 학습합니다. 파트 7. 프로블럼 솔루션 과정으로 문제 제기와 그 해결 방법 제시에 대한 글쓰기 방법을 학습합니다.